그룹 이달의 소녀가 출퇴출 논란 끝에 컴백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원래 이달의 소녀는 2023년 1월 3일 컴백할 예정이었으나 소속사 블록베리는 돌연 무기한 컴백 연기를 선언한 것인데요. 소속사 측은 멤버들의 상황에 관한 여러 근심이 해소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컴백 활동은 무의미하다는 결정을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현재 블록베리에 대한 여론은 크게 악화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달의 소녀가 컴백하더라도 원하는 대로 활동을 전개할 수 없으니 차라리 여론이 안정될 때까지 컴백을 미루겠다는 것인데요. 처음에는 소속사의 말도 안 되는 결정에 대부분 추를 응원하고 소속사를 비난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추 한 명의 사태로 남은 멤버들의 상황이 조명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달의 소녀를 이끌며 소녀가장 역할을 해온 추가 어느 날 갑자기 퇴출된 것에 대한 팬들의 반발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지만 이달의 소녀는 추 혼자만의 그룹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팬들의 소속사에 대한 반감은 이해하지만 컴백을 위해 흘린 남은 멤버들의 땀과 노력이 팬들로부터 아무런 보답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공개된 카톡 내용에서 추의 말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추가 소속사에게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어떻게 보면 단체 활동에 제약을 걸고 있는데요. 자신의 대기 시간을 줄여달라거나 이런 식으로 자신을 대한다면 단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거나 활동 시간 자체를 축소해달라는 등 팀 활동과 멤버들을 고려하지 않은 여러 가지 발언을 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추는 새로운 소속사의 둥지를 틀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추는 2022 MBC 가요대제전 측이 최근 공개한 출연 아티스트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가요대제전에 이달의 소녀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추가 나온 뒤 남은 멤버 11인은 소속사와 추의 싸움에 등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한 기사는 이에 대해 추의 이탈로 팀의 사기가 꺾이고 공백이 생겼다. 심지어는 열심히 준비한 앨범마저 발매하지 못하게 됐다. 이달의 소녀는 추 한 명의 팀이 아니다. 추 하나 때문에 11인의 희생이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과연 앞으로 이달의 소녀는 어떻게 될 것인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